네, 해우소 시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녹화 방송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으로는 해우소 시간을 처음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또 저희 리서치 센터에 패널, 애널리스트 분들과 함께 해외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두 번째 시간이 될것 같은데요. 저희 기업 분석부 강경태 수석 연구원과 함께 이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이제 저희 건설 섹터 담당을 해주셔서 며칠 전에 저희 최애만 시간에 뵀었는데요. 네, 다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네. 저희가 이 해외 주식 쪽까지 좀 부탁을 드려서 네. 죄송스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저는 이제 약간 뻔뻔해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희 때문에 이제 좀 공부를 더 하시지 아, 않을까. 맞습니다. 네. 예,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러시고 국내 주식만 하시는 분들보다 이제 해외 주식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시간이 더욱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니츠를 좀 준비를 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의 건설주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해외 쪽 얘기하면은 미국의 건설주들이나 이런 거 얘기 안 할까? 아,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좀 네. 했거든요. 그 네. 이유는 좀 뭐가 있을까요? 뭐, 제가 같은 섹터의 해외 쪽을 먼저 말씀드리지 않고 왜 리츠를 가져왔냐라고 한다면, 뭐두 가지 이유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미국을 예로 든다면, 미국은 우리나라의 건설사와 같은 사업 모델을 가진 건설사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현대건설로 봤을 때 주택도 짓고요, 아파트, 그다음에 플랜트도 짓고요, 그렇죠. 토목공사도 하죠. 요세개 공사를 한 곳에서 다 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홈빌더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플랜트만 하는 곳이 따로 있고, 토목공사만 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건설사보다 훨씬 더 급하고 변동성 있게 움직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델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동종 피어로서 비교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이 가장 메인 포인트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두 번째는 리츠라는 것도 사실 건설 시장 그리고 주택 시장과 맞닿아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해서 리츠라는 영역을 먼저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미국 건설사라고 한다면 들어보신 적이 많이 없으시거나 아예 없으실 겁니다. 네, 전혀 없어요, 저도. 그만큼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단에서 뭐 입찰사가 어딘지 비교하기 위해서 보는 것 말고는 사실 소개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크게 면밀하게 아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는 딥하게 소개드릴 기회가 있을 때 그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제가 오늘 어떠한 질문을 드리겠다고 좀 요청을 드렸는데 사실 네. 그 질문에 없었던 질문이었는데 그냥 중간중간에 제가 이렇게 궁금한 거는 또한 번씩 여쭤볼 거예요. 건설사를 안 들고 나오신 이유가 이거에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나라에는 조금은 생소, 요새는 이제 상장을 많이 해서 생소하지는 않겠지만은 해외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이제 리츠라는 것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실 텐데요. 최근에 이런 뉴스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7월 뭐 미국의 주택가격 네. 상승률이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 뭐몇개 분기 연속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과연 리츠의 호재인 건지 어떠한 흐름인 건가요? 지금 미국은? 네. 이게 리츠 시장을 보실 때 단순하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의 입장을 예로 든다면 주택가격, 지금 서울 경기권 주택가격 굉장히 높죠. 그렇죠. 주택 매매 가격이 높으니까 어떻습니까? 임대 시장이 커집니다.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과 붙게 되고요. 그만큼 또 월세도 많이 오르는 국면입니다. 임대 수요가 많다라는 거죠. 주택을 매매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 미국도 어떻습니까? 똑같이 보시면 되고요. 팬데믹 이후에 주택 가격 상승률이 계속해서 급하게 올라가고 있고, 근데 그에 따라서 사람들이 도심권으로 돌아오는데 다시 집을 사서 돌아오려니까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빌려서 살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도심권 그리고 CBD 지역 중심부 쪽에 있는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 대부분이 미국의 아발론베이나 아니면 그런 에쿼티 레지던셜 같은 주요 주택 리츠들이 다 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리츠 사업자들한테 임대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주택 매매가가 오르고 그에 따라서 임대시장도 활발해지는 것은 주택 리츠의 호재입니다. 그래서 전체 리츠 섹터별로 보시면요, 주택 리츠의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요점을 주지하시고서 주택 시장이 좋고 임대시장이 커지는 걸 중점을 두시고서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를 본다 하셨을 때 네. 주택 리츠를 가장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우선 뭐 주택 가격 상승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질문을 좀 먼저 드려봤고 사실 이제 자료를 제가 보니까 리츠 투자의 적기다 이런 네. 뭐 내용을 좀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사실 이제 아무래도 저도 이제 리츠 투자 이런 거 안 해보다 보니까 과연 이게 뭐가 언제가 적기인지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좀 모르겠는데 네. 왜 지금 리츠 투자의 적기라고 생각을 네. 하시는 건가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리츠 투자 적기라고 말씀을 드린 것 자체가 지금 전체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논리로 본다면 지금은 리츠 투자가 적기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그 반론으로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럼 리츠 투자 적기가 아니냐라고 한다면 대부분 금리가 상승하는 기간 동안에는 대체 자산, 그러니까 소득형 자산인 리츠의 투자 매력도가 하락한다라는 논리 때문에 리츠 지수가 과거 금리 추이와 비교해서 그려본다면 항상 안 좋았던 구간이 많았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게 진짜 안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이유를 사례를 극명하게 나타내 준 게 그 작년에 나타났던 팬데믹 전후입니다. 자, 사람들이 팬데믹이 터지고서 경기가 침체될 거다. 그리고 침체가 됐었고요. 이게 침체가 됐던 구간에는 어떻습니까? 임대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리츠는 임대 사업자입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지만 부동산을 가지고서 임대 수익을 벌어들이죠. 네. 임대 수요가 낮아지니까 매출이 줄어드는 거고요. 그만큼 리츠를 투자했을 때 배당을 얻을 수 있는 그 배당 크기도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근데 자, 경기가 회복되면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올라가고 그에 따라 금리가 상승하는데 경기가 회복되는 구간에 어떻습니까? 다시 사람들이 도심으로 돌아오고 오프라인 소매를 다시 일으키고 여러 가지 자산을 이용하겠다는 수요가 많아지게 되겠죠. 네. 그러면 리츠의 매출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에 따라 배당 매력도가 올라가고 자산 가치 또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금리 상승기가 과거에는 계속해서 리츠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었던 논리였지만 지금은 안 그렇다. 경기 회복되는 구간에 임대 수익이 회복되고 매출이 회복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고정비용을 다 회복할 수 있을 정도의 순이익을 다 낼 수 있는 구간에 왔다라는 점은 중요하고요. 지금 이제 금리 상승 때문에 에쿼티 쪽에서 많이 우려를 많이 하시죠. 근데 그렇게 본다면 리츠 쪽에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이 경기 회복의 어떤 시그널로 나타나는 그리고 그 후행으로 나타나는 점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리츠의 경영 여건이 좋아졌구나라는 점을 인지하시고서 리츠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드는 겁니다. 네, 사실 네. 이제 우리가 뭐 공실률이 좀 낮아진다 이런 것들과도 네. 맥락을 같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리츠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뭐 수익률이 배당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배당을 순이익의 100% 이상을 배당한다. 이거는 도대체 어떤 말인지. 아,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리츠의 이제 손익계산서 구조를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임대료를 얻으면은 그게 매출입니다. 그게 매출이고요. 거기에서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은 저희가 재산세도 내야 되고요. 감가상각비도 지출되게 될 것 같죠. 그러면은 재산세는 진짜 현금으로 지출되는 비용이지만 감가상각비는 비현금성 지출 비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순이익을 구했을 때 그 순이익 자체가 회계상의 순이익이라는 거고요. 사실 비현금성 이익을 다 더해서 배당하기 때문에 90에서 100%를 다 배당하기 때문에 순이익 대비 배당금을 비교해 본다면 배당 성향이 100% 이상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배당 가능 이익이라는 거를
순이익과 감가상각비 합으로 하고 네. 배당 가능 이익의 을 가지고서 배당상각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100%가 안 넘어갑니다. 근데 그렇겠죠. 이제 순이익을 가지고서 본다면 일반 기업들과는 다르게 유보하는 것 없이 감가상각비까지 더해서 모두 배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당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현금성, 그러니까 소득형 자산이라는 게 인컴성 자산이라고 하는 이유가 리츠의 이런 현금 배당 성향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리츠가 굉장히 종류가 좀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종류를 좀다 보고 싶지만은 사실 그렇게까지 시간은 좀 어려울 것 그렇죠. 같아서 우리 수석님께서 각각의 리츠별 이제 주요 종목군이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하나씩 좀 준비를 해 주셨어요. 요거 네. 이제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준비해 주신 리츠들 주가를 이렇게 한 번씩 다 쳐봤는데 아침에 시장보다 훨씬 더덜 빠졌더라고요. 최근에 주가는 좀안 좋았었던 것 같은데 이퀴닉스라는 리츠를 처음으로 준비를 해 주셨어요. 이건 어떤 리츠인가요? 네. 이퀴닉스라는 리츠는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글로벌 최대 데이터 센터 리츠입니다. 자, 데이터 센터 리츠가 어떤 것이냐? 제가 리츠는 임대 사업을 하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걸 임대하느냐? 데이터 센터 상면을 임대합니다. 자, 상면이라는 거는 비어 있는 공간을 상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그 비어 있는 공간을 누구한테 임대하느냐? 당연히 그 서버를 입주시킬 고객사한테 임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비어 있는 공간만 임대하느냐? 그게 아니라 자, 캐비닛이라는 걸 두고서 그 캐비닛에 고객사의 서버를 입주시켜주고 그걸 관리하는 리츠가 데이터 센터 리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리츠는 주업이 코로케이션이라는 업인데요. 이게 네. 어떤 거냐면 자, 우리 한투를 예로 들면은 한투가 고객들의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서버가 필요하겠죠. 그렇겠죠. 저희 회사는 자체 전산실을 보유하고 있지만, 만약에 서버를 더 늘려야 돼서, 전산실을 더 늘려야 된다고 했을 때, 자체 전산실보다 훨씬 더 쾌적한 인프라, 그리고 발전 인프라를 다 갖춘 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전문 데이터 센터 리츠에 맡겨버리는 겁니다. 고객사가 서버를 직접 사서, 데이터 센터 리츠에 상면에 있는 캐비닛에다가 입주만 시키면, 관리는 다 이퀴닉스가 해주는 구조의 서비스가 코로케이션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코로케이션 서비스를 한 대가로 매월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게 데이터 센터 리츠의 영업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퀴닉스는 이러한 곳이고요. 전 세계에 230개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서울에도 리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도 이퀴닉스의 데이터 센터가 있고요. 네. 여러분 많이 흔히 아시는 아마존의 AWS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같은 그러한 네. 하이퍼스케일러 같은 경우도 이러한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게 되거든요. 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데이터 센터 그렇게 크고 서버도 많은데 왜 얘네들을 이용해야 되냐라고 하시겠지만, 엣지 클라우드라는 우리가 넷플릭스를 미국 서버로도 받는 게 아니라 한국 쪽 리전에 있는 데이터 센터로부터 서비스를 받게 되니까 속도도 빠르고 빠르게 우리가 쾌적하게 영상 볼 수가 있죠. 네. 이제 이러한 엣지 클라우드를 구현할 수 있도록 리전을 많이 넓혀놔야 되는데 자, 이러한 그 리전의 한 거점으로서 그런 AWS나 Azure 같은 곳들이 데이터 센터 리츠의 자산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장형 리츠의 가장 대표적인 리츠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겠네요. 데이터 센터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소비하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영상, 이러한 스마트폰으로 이용하시는 그런 여러 서비스만 보셔도 아, 이런 데이터 센터 리츠의 가치가 올라가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성장성을 대변하는 리츠가 이퀴닉스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탑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탑픽주가 네. 이퀴닉스라고까지 이제 저희가 듣게 네. 되었는데, 사실 리츠 하면은, 야, 이거 뭐 그냥
땅 사서 혹은 건물 사서 임대주고 수익 받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뭐 성장성 없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성장하는 쪽에 속해 있는 또 니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니치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는 이제 프로노지스 준비를 해주셨어요. 사실 이퀴닉스나 프로노지스 같은 경우 저도 이제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한 번씩 들어본 니치인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떠한 니치인가요? 네, 프로노지스는 물류센터 자산을 보유하고 이걸 고객사들한테 임대하는 니치입니다.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 규모가 가장 큰 물류센터 니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친숙한 니치가 있으시죠? ESR 캔들스퀘어 니치라는 곳이 프로로지스의 사업모델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물류센터 니치를 대표하는 니치가 프로로지스인데요. 미국에서 가장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은 자산이 현재 물류센터입니다. 자, 그만큼 미국의 소매 판매 내에서 온라인 침투율이 15% 이상까지 높아졌다라는 거고요. 오프라인 침투율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금 상회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신규로 지금 물류센터를 지어도 이러한 임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준공 전에 임대한 계약률이 60% 이상이 넘어갈 정도로 사실 공급이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인 거죠. 자, 그렇다면은 공급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이 자산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서울권 주택 공급이 부족하니까 서울권 가격이 많이 오르죠. 그렇죠.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지스가 갖고 있는 자산 가치 자체가 워낙 높기도 하고요. 이러니까 부족한 만큼 임대를 하는 입장에서도 임차료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겠네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퀴닉스와 같이 성장형 니치를 대표하는 니치로 왔을 때는 물류센터 내에서 그리고 가장 큰 시가총액까지 프로노지스를 보시는 게 적합하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물류센터 니치인 프로노지스까지 좀 살펴봤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아까 저희가 제일 처음 얘기했었던 부동산 가격 상승 혹은 주택 가격 상승과 좀 맞닿아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드는데 에쿼티 레지덴셜 저는 이제 처음 들어본 니치인데요. 이건 어떤 니치인가요? 네, 이게 그 미국을 대표하는 아파트를 임대하는 니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도심권 자산이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도심이라고 한다면 서울만 본다면은 뭐 CBD, 뭐 종로 쪽이죠. YBD, 여의도, GBD가 강남이고요. 판교가 또 판교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핵심 업무지구 안에 있는 오피스텔 자산 같은 것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니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들으시면은 아 팬데믹 때 많이 당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네, 왜냐면은 재택이 많아지면서 외곽권으로 사람들이 빠지고 그 중심 업무지구에 있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에 대한 임대가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것들이 다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고요. 자, 최근 들어서 에쿼티 레지던스를 비롯해서 주택 임대 리츠들이 어떤 식으로 자산을 늘려가고 있냐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미국적 파운드리가 어디에 있는지 기억나시나요? 이러한 지역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스틴 공장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이러한 삼성전자 파운드리 같이 오스틴 지역에 각종 글로벌 기업들의 행상 기지가 몰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근로자들이 많이 모인다라는 의미는 그만큼 어떤 거주하기 위한 목적의 자산 수요가 많아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통적인 업무지구 외에 신흥 생산 기지 쪽으로 지금 주택 자산을 늘려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니치가 에쿼티 레지던셜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택 임대 리츠가 전체 시장 여건 자체로 좋아지지만 자산 편입하고 있는 그 흐름 자체도 굉장히 양질의 자산을 계속 편입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츠는 신규 자산을 편입하면서 매출액도 올라가고 그 자산의 성장성이 올라가면은 똑같이 전체적인 자산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점 주목하셔가지고 네, 요 종목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주택 경기와 가장 맞닿아 있는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회복과 함께 또 좋아질 수 있을 만한 니치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니치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마지막 이제 벤타스라는 니치인데 저는 야, 이런 것까지 니치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나 참 낯설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도대체 어떤 자산인가요? 네, 그
벤타스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이런 모델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실버타운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실버타운을 미국에서는 시니어 하우스라고 명명을 하고요. 이러한 시니어 하우스 자산을 가지고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은 이 시니어 하우스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임대를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벤타스, 헬스케어 리츠의 벤타스입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메디컬 오피스 빌딩, MOB라고 하는 의료시설 또한 보유하고 있는데요. MOB는 우리나라 대학병원과 같이 외래 환자와 입원 환자 모두를 케어하는 곳이 아니라 외래 환자만 받는 조그마한 의료시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민간 의료기관들이 이러한 벤타스로부터 MOB를 임대해서 외래 환자들을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하락하고 피해를 본 니치가 벤타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겠습니까? 시니어스 이용하는 주 고객층이 만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인데 네. 가장 치명타를 입었던 그 연령층이 65세 이상 고령 인구였죠. 그래서 그 인구들이 시니어스 이용률이 낮아지게 되고 그만큼 임대 수입이 낮아졌던 게 벤타스였고요. 자, 똑같이 지금 MOB 같은 경우는 외래 환자만 받습니다. 근데 팬데믹 이후에 입원 환자가 늘어나고 외래 환자는 줄어들었었죠. 네. 당연히 MOB의 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었고요. 벤타스의 자산 가치들이 다 낮아지면서 지금까지도 팬데믹 이전 수준 주가를 회복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근데 왜 이걸 들고 왔냐라고 한다면 미국은 자기 부담 의료 비용이 굉장히 낮은 곳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헬스케어 리츠가 가진 자산들의 이용률이 장기적으로 회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때문에 지금 낮아진 주가에서 사실화를 말씀을 드리고자 요즘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아픔을 겪었지만 지금 수준에서 주가를 보시고서 매매하셔도 충분히 좋은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뭐 다양한 니츠, 뭐 이거 말고도 이제 뭐 저희가 분류를 했을 때는 산업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윈드타워, 아니 뭐 여러 개 타워 관련된 이슈도 있는 니츠들이 있고 굉장히 많지만은 사실 그러한 부분들보다 조금 더 뭐 본연의 이슈들에 맞는 종목군들까지 좀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뭐 해외 주식 쪽으로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굉장히 좀 유익한 내용을 준비를 해주셨고 네. 시장과 마저 떨어지는 또 니츠라는 내용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강경태 수석연구원과는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오늘 해우소 시간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이브 방송이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재밌게 봐주셨는지 모르겠네요. 항상 매주 수요일마다 또 이러한 이슈들을 가지고 준비를 할 예정이고, 다음 주는 저희가, IT 쪽, 특히 이제 애플을 위시한 여러 가지 이제 통신 뭐 이런 쪽들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애플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하신 분들 다음 주 수요일 날도 또 꼭 시청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죠. 저는 내일 오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